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는 제가 우리 믿는 자들이 무행가 흘려서 꼭 어쩌면은 그 마취당하는 것처럼 또는 그것이 그 자기도 모르지만 어쨌든 뭐에 딱 갇혀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리를 찾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 그리고 성경대로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에 선입관을 갖고 뭔가를 듣기 시작하면 그대로 그 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깨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깨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옛날부터 믿어왔던 것을 믿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다 들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개 이렇게 들어보고 여러 가지 질문들과 또 의문들을 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할 두 가지 진리는 극단적 칼빈주의로 흘러갔던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려서 전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해서 구원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한 번 믿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뒤돌아서 봐서는 선한 행위들이 열매가 나타나야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잘못된 것 있으면 늘 회개하여서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면 과거에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을 때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위험하고 또 미끄러질 수 있고 다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이 말씀. 그죠?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막 틀렸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 전적으로 다 해준 것인데 뭔 소리냐? 누가 구원을 하나님 전적으로 안 해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나 인간은 그걸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거부해서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두 가지 피조물, 천사와 인간이 있는데 천사 인간은 자유지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말은 아담의 자유지가 다 파괴돼서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파괴되었죠. 죄된 본성이 사람 속에 있죠. 그래서 가만 놔두면 우리는 꺼져버릴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상황 갈 때 가만 두드리면 우리는 죽을 겁니다. 반드시 지옥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붙잡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가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아,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진리 하나, 요게 성경 전체를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다시 해도 성경 전체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보면은 뭐지가 이게 잘못돼 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다. 만세전 예정대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회복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동조하고 있고 최근에는 신학교 교수들, 이 합동 측에 있는 교수들까지 저한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히 나도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장로교 목사님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야 성경적으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누구 교단에 또는 개인의 칼빈의 교리를 전한 게 아니니까 성경을 저는 전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 칼빈주의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도 저를 걱정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한 분 하나님 믿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울 건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목사님 어렵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다 천국 가겠죠. 네,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으나 성경에서 가르쳐준 정확한 하나님을 믿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친 하나님, 다른 교리 어디 나와 있는 걸 믿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게 됐을 때에 우리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천국 못 들어가게끔 여러 가지 많은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으로. 여호와 증인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 잘못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피조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으신 이다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을 피조물보다 먼저 나으시니라는 말을 이 해석을 잘못한 거거든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프로토토코스라는 것은 그 정확한 해석을 먼저 나시니 이렇게 하니까 꼭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하니까 피조물보다 먼저 생긴 무슨 피조물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문맥을 보고 다 보게 되면 그 말이 아니에요. 요거 말씀도 제가 옛날에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잘못해 버리면 예수님을 이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그다. 내가 그인 줄.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그니라. 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정확히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도 못 깨달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얘기를 해도 못 깨달아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분 강조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어리석은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지금도 여호와 증인을 많이 만나요. 근데 여호와 증인은요 성경을 바꿔놨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자기들은 번역을 잘했대요. 헬라어에서 번역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문제에 하나님이 한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피조물로 만들어버려요.
그 번역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 측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 그러면 하나님을 세 분이냐?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 분으로 믿으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저한테 글을 올려놨어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죄를 정결케 할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다. 하나님의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인데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무슨 소리냐? 응?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 날 오지 않았냐? 누가 그걸 부인합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의미를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얘기를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보좌에 또 앉으셨다는 말로 해석하는 신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주석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2013년 4년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다른 보좌가 있어서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보좌의 정확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봤고 다윗도 봤고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에스겔도 보고 다 봤습니다. 스가랴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있다고 나오는지 안 나와요.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예요. 있어도 공개가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 둘레에 24보좌가 있다고 나옵니다. 이거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정보를 계시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은 있어도 안 보여주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아무리 봐도 구약시대 보더라도 하나님 보좌는 한 개고 그 다음 그 뒤에 옆에 있는 24보좌는 안 보여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24보좌에 둘러앉은 그 24장로들이 하는 역할을 보세요. 금향로를 가지고 있고 검은고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이 안 보였습니까? 안 보여준 거죠. 아직까지 계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계시가 되지 않은 것을 구하면 구약성인데 그럼 24보좌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으니까 지옥 갔을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번 하나님을 믿어도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으로 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세 분으로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이단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단 같은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신사도 빈야도 운동 같은 잘못된 성령 운동의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천주교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입니다. 스가랴서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이고 요한계시록에 하면은 예수님 어린 양의 일곱 눈이에요. 이게 성령입니다. 감찰하신다 이거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이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성령을 잘못 이 해석해서 예수님이 곧 성령인데 그걸 잘못해서 가지고 신사도 빈자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따로 있으니까 성령님을 또 경험해야 되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성령으로 알고 쓰러뜨리고 뭐 하고 전부 이단에 하는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귀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성령을 섬긴다 하면서 그런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라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뭐가 틀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장하는 사이 뭐가 틀리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니까요. 우편에 앉는 것은 승리하셨다. 이 땅에 보내신 사역을 완성하셔서 인정을 받으시고 그분이 높은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우편이 없으니까. 우편 보좌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쉽게 말해서 뭡니까? 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과 실제적인 것을 구분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걸 구분해야 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사역을 완성하셔서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셨다. 다시 하나님의 권세를 차지하셨다. 영광 가운데 가셨다. 그런 뜻이지. 이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앉아 계셔가지고 하나님 두 분이 아닌 거죠, 두 분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해요. 목사님.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이 나타나가지고, 어린 양이 있어가지고, 그 보좌에 오른, 앉아 계신 이 오른편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일곱 두루마리, 인으로 쳐진 두루마리를 취해서 떼고 있는 어린 양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어린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분이죠. 천국에 가면 최소한. 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세 분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 딱 하면은 그 다음부터 조용합니다. 그분이. 자, 요한계시록 5장 하나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이 한 구절이면 딱 그 사람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자, 어린 양이 서 있다고 했는데 어린 양은 실제입니까? 상징입니까? 실제죠. 그럼 실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으면 괴물입니까? 어린 양입니까? 아, 그것은 상징이네요. 어린 양은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금띠를 띠고 흰옷을 입고 일곱 금 첫째 달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장차 되어질 일을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눈, 일곱 뿔, 일곱 뿔이라는 것은 완전한 권세. 그분이 승리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완전한 권세를 차지하셨다.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 아닙니까? 일곱 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감찰, 완전히 감찰하시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성령이다. 한 분 하나님이죠.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그런데 세 분이라고, 세 분이라는 말이 우리로 봤을 때 세 분이라는 말은 위험한 말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그래도 좀 맞는 표현인데 성경대로 하자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그 다음에 보좌에 계신 아버지도 하나님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세 전에도 그렇게 세 분으로 있었다? 천국에서도 세 분으로 있다 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세 분으로 있다 하니까요. 기도할 때가 혼란스럽다니까요. 기도할 때 어쩔 때는 성령님 불렀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 불렀다가 어떨 때는 여호와 불렀다가 그러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부르게 되면은 예수님을 불러도 성령님 불러도 여호와를 불러도 상관이 없는데 세 분을 알고 있으면은 성령님 부르면 예수님한테 미안합니다. 세 분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 부르면은 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여호와라고 해야 되지 않나.
에라 모르겠다 주님이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나요? 네?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마태오 8장에 천국에 이미 들어갔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천국에 들어갔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 갈 것이라고 이제 갔다고 해야 되게 되고 갈 것이라 해도 맞는 거죠. 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보면은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분 하나님에 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요. 구약에는 아직 아들이 하나님 품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있었으나 출현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시겠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뭐 다윗이나 이사야나 에스기나 단 한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 사람이 없어요. 그들에게 계시가 아직 안 됐어요. 아까 24보좌가 안 보였듯이 아직 계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이사야 43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알고 있었다. 왜? 아직 계시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더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여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내가 누가요? 내가 나를 가리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16절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누군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자, 안 믿으려고 하니까 잘 안 믿으려고 하니까 맹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에? 그 분명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목숨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은 뭐요? 내 목숨하고 바꾸겠다는 이 말을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도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믿지 못할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맹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잘 안 하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네 맹세한다고 뭐 희거나 금거나 할 수 없다. 우리는 맹세를 함부로 그래서 안 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냥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라. 그래서 그건 맞다 그렇게 얘기하지 맹세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하늘이 자기보다 적으면 하늘을 두고 맹세하겠어요?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그럼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귀하고 높고 자기보다 큰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하게 돼 있다고요. 맹세는. 자기도 밑에 놈은 내 자식을 두고 맹세한다. 내 종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 땅을 두고 맹세한다. 뭐 땅은 좀 위대하고 볼 수도 있으나 뭐. 자, 우리가 내가 이 나무를 두고 맹세한다. 그럴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맹세는 뭐냐? 하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하여 자기보다 큰 어떤 존재를 가지고 그 뜻이 불변하고 확실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걸 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시대로 이제 계시된 신약시대로 들어옵시다. 구약에는 아직 계시가 안 됐어요. 아들이 계시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영이니까 뭐 계속 있었지만 아직 아들은 계시가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아브라함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오셨던 것이지 나중에. 아시겠죠? 그런데 이 신약시대로 와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구약시대부터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들과 아들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에게 하나님 맹세할 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예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견줄만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직.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 여호와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왜? 나기 뭐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 나뭐 동등한 존재가 없으니까 아직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를 두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두고 맹세했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얘기예요.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아니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위대한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난 이야기를 보면 단 한 번도 아들이 있다고 계시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창세기 그래서 그 18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앞에 그 나타난 그 천사하고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조카 롯을 구출해 달라고. 그리고 19장에 보면 이제 두 천사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두 천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자, 여기 봐보세요.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성경을 정확히 읽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 셋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셋의 하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이해를 못하시네요. 세 분, 여호와가 두 명의 천사를 데리고 나타났는데 사람 눈에 보이기를 어떻게 해요? 사람 셋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 셋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히브리인들, 랍비들은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삼일체 하나님 해석하지 않아요. 여기처럼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세 명의 천사가 두 명의 천사와 한 분 하나님. 그래서 19장에 가면 두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게 가고 한 천사처럼 보였던 그분 예수님의 전형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나타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오늘 시대에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어느 부분은 맞아요. 어느 부분은 맞는데 어느 부분을 헷갈리게 함으로 이단으로 빠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요한계시록의 완전한 계시, 요한계시나 이런 계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해하지 아니하고 한 분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흐르가신 하나님, 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리가 나오자 그 교리를 성경보다 위에 놓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넌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매도하고 죽이고 해왔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천주교는 어머니 하나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믿지 않은 주기는 이러한 일까지 서슴지 않고 천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주여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분 하나님 믿어서 천국에 가서 이 한 분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